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는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제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경 속 한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문은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성 안의 백성들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져 두 여인이 서로의 아들을 삶아먹기로 약속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은 약속을 지켰지만 다른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숨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했지만 그 슬픔은 진정한 회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상황의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며 그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러나 왕의 신하 중 하나는 이를 믿지 않고 조롱합니다. 엘리사는 그 신하가 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나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본문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초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엘리사에게 화살을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곧 상황을 바꾸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예고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이를 믿지 못한 것은 그의 믿음의 부족을 보여줍니다. 그는 결국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 기적을 보게 되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시다. 둘째,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합시다.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구체적으로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소망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